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포괄적 비핵화를 원했는데 이게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과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꾼 뒤 다음 단계 비핵화로 넘어가는 단계적 해법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포괄적 비핵화를 주장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한 질의에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러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북한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끌려가고 있다가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를 안 해주면 단계적 접근도 미국이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단계별 비핵화 북미 협상의 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 국면을 남북관계 개선, 남북한 간의 어떤 경제협력으로 유도하려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상응 조치 아이디어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